다음 주 다시 시작될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스마트폰 부품사 보고 계시네요. BH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지금 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4분기 역시나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 쪽에서 이제 제품 출하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시리즈가 굉장히 좀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와 비교하더라도 이제 판매량 자체가 더 동기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더 많은 흐름들을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패드까지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의 수요도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4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못지않은 판매량들이 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도 3분기 못지않은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삼성전기 경쟁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좀 철회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약 3천억 원 규모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 부분 BH가 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쪽이 이 카메라 모듈 쪽이 계속 좀 좋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출하되는 제품들 중 두 종의 이제 BH 물량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출하 물량들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XR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따라와 주다 보니까 목표가도 좀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업황이면 업황 실적까지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돌파 매매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직전 고점 부분을 좀 상향 돌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부터 22,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을 좀 뚫어줬기 때문에 시세는 단기적으로 그 윗라인 때인 25,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로 보신 다음 더 높은 가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800원인데 해당 가격 라인 때가 이탈되지 않으면 실적 베이스로 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중장기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서 끌고 가보셔도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실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종목이 바로 BH다라면서 목표가 2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김명수 PB님의 또 탑픽주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좀 돌아보고 싶어서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 나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이제 인조흑연 응극제를 생산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조흑연 응극제를 권장을 준공하게 되었고 양극제, 천연흑연 응극제, 그리고 인조흑연 응극제까지 모두 국산화한 유일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양극제와 응극제를 같이 생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그 밸류체인에서 수직 계열화까지 가능한 그룹 안에 포스코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인조 흑연의 원료인 침산 코크스를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면서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내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 또 탈탄소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음극제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GM이랑 양극제 합작사를 미국에 설립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GM은 지금까지 배터리 완제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배터리 내재화하기 위해서 부품업체인 포스코 케미칼과 손을 잡은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협력하게 되면서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소재 업계와 이제 합작사를 세우는 세계의 첫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모멘텀도 좋은 사례도 보일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는 정책을 모빌리티 정책을 끌고 가고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제 탈탄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쪽 소재 업종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이 이런 배터리 소재나 이런 원료 등을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이런 광산이라든지 이런 걸 인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에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은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5만 원 아래쪽, 15만 원 내외에서 투자할 수 있으면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전고점인 18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로 포스코 케미칼 주목하고 계신데요. 올해도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BH도 업황도 실적도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시장에서 실적과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